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니크한 페달을 가지고 왔습니다. TC 일렉트로닉에서 제작이 되는 준 60 코러스 페달을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C 일렉트로닉의 준 60 코러스는 셀 수 없이 많은 80년대 히트곡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컬트 영화 주제가를 채운 상징적인 신스 사운드의 주인공 전설의 주노 60 신디사이저의 러쉬 코러스 회로를 충실히 재창조한 페달입니다. 준 60는 클래시컬한 80년대 신스 테마의 눈에 띄는 사운드를 기타의 세계로 가져온다라고 하네요. 오리지널 주노 60처럼 간단히 투 버튼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주노 60 신디사이저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버튼들이 달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가 외관을 따라서 만든 페달입니다. 페달을 연결하고 버튼을 누르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버튼 1은 시메틱 신스톤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느린 움직임의 풍부한 코러스를 연출하며 버튼 2는 두텁고 그루비한 톤이나 하드록 톤으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보다 빠르고 흔들거리는 코러스를 제공한다 라고 합니다. 또한 두 모드를 결합하여 소용돌이 치는 듀얼 코러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준 60는 버킷 브리게이드 딜레이 회로를 사용하여 전설적인 주노 60 신스뿐만 아니라 다른 인기 있는 아날로그 코러스들과 동일하게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모노와 스테레오를 설정하여 사용이 가능한 아웃풋을 지원합니다. 모노 설정 시 4분의 1인치 TS 케이블로 연결하여 사용하며 스테레오 설정 시 스플릿 케이블을 연결하여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모노 스테레오 토글, 모노와 스테레오를 선택합니다. 스테레오 설정에서만 스테레오 모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버튼 1, 코러스 세팅 1번을 선택하고 버튼 2, 코러스 세팅 2번을 선택합니다. 풋 스위치, 이펙터를 온오프 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쉬운 컨트롤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독특한 점은 뭐냐면 바로 이 위에 있는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모노로 사용할 것인지 스테레오로 사용할 것인지 네. 근데 스테레오 모드로 돌렸을 때 위에 스테레오 아웃을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렇진 네. 않아요. 네. 하나의 아웃풋 잭을 지원을 하는데 이쪽으로 스플릿 케이블, 그러니까 한쪽에는 하나, 네. 뒤로 가면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스테레오 모드를 사용하는 페달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저희가 이제 환경이 허락을 했다라면 스테레오로 사운드를 들려드렸을 텐데 저희가는 오늘 모노로만 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스테레오 모드로 이렇게 돌렸을 때 한번 연주를 해보시겠어요? 밟아볼게요. 아예 소리가 안 나죠? 안 나요? 안 나죠? 스테레오로 돌려버리게 되면은 요렇게 앰프를 실제로 두 개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사운드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모노로 돌려서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옛날 소리 나네 그냥. 근데 실제로 저랑 은총 씨 같은 경우에
이거를 리뷰하기 전에 서로는 몰랐지만 서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네, 맞습니다. 페달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일단 디자인,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노 60의 오리지널 사운드, 네. 세 번째가 바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TC 일렉트로닉의 페달 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다른 페달들과 비교해서도 엔트리급 코러스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사운드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옛날 느낌 나네. 옛날 느낌 그렇습니다. 아, 이 들을수록 굉장히 네. 욕심이 나고 사랑스러운 페달이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디자인 자체가 맞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이고요. 네. 그리고 이 저 같은 경우에는 페달 보디의 위상계를 가지고 있는 게 트레몰로랑 플랜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코러스를 잘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격도 너무 부담 없으니까 하나 정도는 정말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해볼 모드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네. 버튼 두 개를 누를 건데요. 굳이 코러스를 쓰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폭풍이 몰아치겠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드라이톤부터 해서 점점 다시 아까처럼 똑같이 메이킹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이렇게 가는 거랑 왕왕왕이랑 지금 같이 나고 있죠. 소리가 굉장히 재밌게 튀고 있어요. 아, 이거 퍼즈에 물려봐야 되는데. 퍼즈에 물리면 굉장히 멋진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아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 멋있네요. 멋있고 이 최근에 이 그런 느낌이에요. 어, 넷플릭스에서도 많이 확인이 되고 요즘에 나오는 다양한 영상물,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고요. 어, 해외 드라마들도 그렇고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이 컨텐츠들의 80년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좋아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저희 나이 또래 때문에는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라스트 댄스라고 이제 마이클 조던 일대기로 다시 맞습니다. 시작됐고 네. 그리고 뭐 다른 뭐 컨텐츠들도 많지만 확실히 그 록 밴드들, 80년대, 네. 90년대 때 전설이었던 그런 밴드들, 그 뭐 영화로도 꽤 네. 많이 나왔었고 복고를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컨텐츠들이 확실히 많아지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유행은 돌고 돈다고 물론 이제 2020년대 감성이 묻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80년대 기억했던 패션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뭐 영화들. 어, 이 요즘 뭐 기묘한 이야기라든지 아, 아니면은 그렇죠. 그 원더우먼이 아직 개봉을 못했는데 원더우먼도 80년대 배경 1984 그 대형 쇼핑몰을 배경으로 또 이제 그려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 뭔가 이 매력이 있는 시대였어요. 그렇습니다. 어, 시대였고 그 60년대 이 골든 에이지에 묻혀서 80년대가 빛을 못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사람들이 80년대로 돌아가려고 맞습니다.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봅니다. 그 시점에 굉장히 유니크한 페달이 어, 적재적소 적시에 잘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는 정말 매력이 있으니까 한 번쯤 오셔서 연주를 했다가 어, 마음에 드시면 부담 없이 구입해 가시는 것을 어, 추천을 그렇습니다. 드려봅니다. 은총 씨 먼저 준 60 코러스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어,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어, 다른 사람은 뭐래도 저한테는 80-90년대가 최고였습니다. 네, 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음악하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선후배님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네. 많이 좀 그 하는 이야기인데 보통 자기가 태어난 연도 때 음악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그렇죠. 어, 이거를 어, 지금 어.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엔 좀 너무 길어서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시면 그게 왜 그런 패턴이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뭐 플레이어스 가이드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저도 근데 어디서 들은 이야기라서 근데 여튼 저는 80년대생이기 때문에 그때 음악들이 저한테 가장 향수가 와닿아요. 근데 반대로 또 70년대 형님들하고 이야기하면 또 70년대 음악들이 가장 좋다고 하시고 60년대 형님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나눠 보다 보면 60년대 뭐 50년대까지 가는 거죠. 근데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 저한테는 80년대 음악이 80년대 사운드가 가장 멋졌고 가장 향수가 깊은 사운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주평인데요. 응답하라 1980 네. 이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0년대 제가 이제 너무 태어난 게 81년도이기 때문에 네. 80년대를 살았다 하기에는 조금 약간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때 당시 어, 정말 이 뭐랄까 문화에 과도기염이면서도 어 뭔가 전성기였거든요. 물론 90년대겠지만 그거는 그렇죠. 그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건젠로지즈와 너바나를 같이 경험한 세대고 그렇습니다. 어 뭐 비틀즈도 들으면서 자라본 세대고 네. 굉장히 이 변화의 시기에 있었던 LP에서 어 저기 아이폰 지금까지 왔죠. 그렇죠. 어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 껴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 80년대 정치를 어, 정말 오버하지도 않고 딱 알맞게 딱 알맞게 이벤트적으로 잘 만들어낸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10.85 왜냐하면 제가 85년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약간 기념을 해서 드렸고 어, 만점이네요. 네, 만점이고 그 사운드가 나고 저희가 생각한 그 소리가 나고요. 어 그리고 가격이 여러분 버즈비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1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냥 사세요. 어, 사는 거죠. 음악하는 사람이면 사는 거죠. 그냥 사서 정말 부담 없이 사셔가지고 페달이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까지 저렴한 페달이면서 좋은 페달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너무 기분 좋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강추드리고 싶고 너무 사실 비싼 페달만 자꾸 추천드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그런 맞습니다. 페달만 수입되게 돼서 저희도 약간 좀 마음에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간만에 이런 페달이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는 그냥 사세요. 그렇습니다. 사시면 됩니다. 오늘 참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제품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